오늘은 이 안에서 잘 예정입니다.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 너무 좋은데? 저도 보자. 붙이는 건 줄 알고 찢어버렸어.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리하, 바로 옆에 오늘은 계곡이 있는데 앞에서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겨울이 좀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겨울이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계곡은 아직도 이렇게 얼어있고 좀 녹은 데도 있고 혼자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쉘터 느낌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화목난로 연통이라 이런 거 싹 빼고 그냥 화로대처럼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맛있어. 이렇게 끈을 두 개 만들었어요. 이걸로 기다란 끈에다가 텐트를 걸 예정입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위를 잡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이 끈을 잡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냥 자리에 고정이 돼 있어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쉘터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정도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쉘터를 다 쳤어요. 오늘 처음 치는 모양의 쉘터인데 이게 요 텐트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너를 다 떼버리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약간 살짝 떠있는 곳에는 바람이 좀 안 통하게 해놨어요. 오늘은 이 안에서 잘 예정입니다. 후! 뒤에도 이거를 뒤집어 엎어서 이 앞에 있던 연단을 뒤쪽에다가 고정을 해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주 가지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장작 떼고 하려고 주변에 있는 마른 장작들을 많이 주워왔어요. 완전 바싹 마른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쪽 지역에 비가 거의 안 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장작들이 엄청 잘 말라서 오늘 불 피기 진짜 수월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파로떼를 가져왔어요. 요새 계속 난방 같이 하려고 화목난로만 들고 다니다가 정말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이렇게 먹을 걸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오늘은 진탕 먹고 갈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화로대에다가 장작을 피니까 되게 기분이 새로워요. 여기는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장작을 피고 있는 거고 여기다는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작 파티를 해보려고요. 오늘 제가 캠핑장에 오다가 이걸 얻었어요. 길가에 통나무가 엄청 세워져 있길래 이거 써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그거 말고 이거 쓰라고 하셔가지고 통나무 통닭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얘를 좀 테이블로 쓰려고요. 장작도 좀 패고 하는 용도로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따뜻해요. 아까는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좀 따뜻해졌어요. 엄청 좀 후끈후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통나무 장작이랑 화목난로랑 같이 쓰니까 후끈후끈하고 덥고 막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양이 아팩트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두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청 불타올라요. 밥 먹을 준비를 좀 해봐야겠어요. 너무 따뜻해. 고생을 했으니까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되게 특이한 맥주가 있더라고요. 이거 맥스인데 뉴질랜드 맥주?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우 따뜻해.
고추장찌개를 하려고 재료를 잔뜩 준비를 해왔거든요. 고추장찌개에는 이 애호박이 꼭 들어가야 돼서 애호박을 하나 사오고 감자를 하나 사왔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를 잘 챙겨서 갖고 왔어요. I want you. 좀 두껍게 자르고 있긴 하지만 괜찮죠? 지금 너무 더워요. 와. 그냥 가디건 하나만 딱 입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을 좀 막아줄 게 필요한데, 아하. 그냥 이렇게 세워서 바람을 막아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잘 탄다. 여기 위에다는 밥을 할 거고 지금 이 안에는 이제 고추장찌개를 할 거거든요. 양파는 많이 넣을수록 진짜 맛있어요. 큼지막하게 얘도 더 넣어줘야겠어. 그리고 소고기 스지인데 며칠 전에 소고기를 사가지고 구워 먹었거든요. 찌개에 해먹을 거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걸 서비스로 주셨어요. 원래는 그냥 돼지고기 찌개용으로 넣었는데 오늘은 좀 더 고급스럽게 맛있겠죠? 고기는 잔뜩 넣어줘야 돼. 마늘이랑 고추장 가져왔어요. 마늘을 다 넣어줄 거야. 색깔 엄청 곱죠? 근데 이 위에 원래 밥을 얹어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찌개 양이 너무 많아졌는데? 밥은 그냥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이대로 하려고요. 요렇게요. 엄마 어떡해. 밥이 너무 줄었어. 이대로 올릴게요. 이게 너무 안 끄는 것 같아서 이동을 좀 시켜야겠어요. 아예 그냥 불 위로. 근데 잘 끓을 것 같아. 뚜껑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좀 들어가지 말라고 좀 닫아놓으려고요. 얘는 너무 불타오르는데? 얘를 여기에 둬야 되나봐. 불이 엄청 세. 뚜껑. 저 뒤쪽이 계속 불이 세고 이 앞쪽이 불이 약해서 밥은 이 앞쪽으로 놔둘게요. 침낭을 먼저 좀 꺼내놓을게요. 지금 제 뱃속에 핫팩들이 있는데 좀 침낭에 넣어놓으려고요. 나 이제 엉덩이가 좀 따뜻해졌어요. 되게 좋아 보인다, 나무가.
약간 문어 같다. 아우 시원해. 빨리 좀 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배고파요. 밥이 다 됐나? 오. 뜸만 들이면 되겠다. 뜸을 들여놓으려고요. 완벽해. 찌개도 다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 난리 난다. 우와 간을 좀 봐야겠어. 다 익었나? 오 잘 익었어. 간만 조금 더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푹 끓여야겠다. 간장. 간장을 좀 넣고 고춧가루랑 소금이랑 설탕이랑 좀 담아왔어요. 요거는 좀 달달하고 매콤하게 먹는 게 맛있잖아요. 잘 나오려나?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전에 영양 캠핑 갔을 때 그때 샀던 고춧가루예요. 냉동실에 얼려놓고 쓸 때만 딱 쓰니까 아직도 이렇게 색깔이 너무 고와요. 맛있어. 굿. 여기에 매운 고추. 고추에 고추에 고추. 고추장에 고춧가루에 건고추까지. 난리 나는데 완전 술안주예요. 좋았어. 조금만 더 끓여주겠어. 어, 다 됐나? 오, 잘 됐다. 밥 완전 잘 됐어요. 찌개랑 딱 먹어야겠어. 완전 걸쭉해졌어요. 오, 너무 맛있겠다. 밥이랑 딱 비벼서 먹어야지. 단독으로 먼저. 맛있어. 오, 너무 맛있다. 소고기가 조금 질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래 끓여서 그런지 완전 말캉말캉 부들부들해요. 밥 잘 됐어. 오. 안쪽에 씹을 뻔했어요. 왜 이렇게 좋지? 확실히 이런 찌개류나 막 국 같은 거는 오래 끓여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계속 불어서 여기가 계속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쪽에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이제 그냥 냄비밥 짓는데 거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실패를 안 해, 요새. 아, 진짜 좋다. 사실 돼지고기를 샀었어야 됐나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안 사길 잘했어. 밥을 너무 조금 했나? 한 배 더 할까? 손으로 잡고 먹었더니 검게 그을렸어요. 장갑을 끼고 먹어야겠어. 누룽지. 이 고기 보이세요? 이게 원래 소힘줄 있는 데인데 오래 끓였더니 완전 부들부들하게 거의 녹아내렸어요. 진짜 최고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배어져요. 앞에 계곡이 있는데 좀 덜 녹아서 그런지 계곡물 소리가 엄청 크게는 안 들리는데 은은하게 들리는 그 기분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오늘도 꿀 같은 잠을 잘 것 같네요.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바로 두 캔 먹어줘야겠어. 원래 있는 장비들로 다른 느낌의 세팅을 해보는 것도 좀 새롭고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마다 좀 느끼는데 웬만하면 항상 새롭게 한 게 좀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대만족. 이게 원래 폴대가 없는 애여가지고는 여기에 나뭇가지나 등산스틱 이런 걸 꽂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끼울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부시크래프트 느낌을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박이랑 감자랑이 다 약간 뭉개져서 엄청 걸쭉해졌어요. 고추장찌개는 약간 이런 맛이지. 우모복을 좀 입어줘야겠어요. 몸을 후끈후끈하게 계속 유지를 해보려고요. 제 그 완전 다 낡아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우모 바지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깔창형 카펫. 좀 계속 새로운 걸 써보고 있어요. 어머? 뭐야? 아, 이건 그냥 깔창이구나. 붙이는 건 줄 알고 찢어버렸어. 다행히 안 터졌어요. 네. 되게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이야. 새 거라 그런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앞에 불은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불 안 꺼뜨리고 내일 아침까지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이게 잘 마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안에 좀 끈끈한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말려주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좀 작업들이 계속 필요해요. 자기 전까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저 위에 조명 꺼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장작 불빛에 반사돼서 꼭 조명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It's been a long year. Winter has snowed. Summer has shown. But I have forgotten the sweet taste of chocolate. I taste on your lips. And I have harmless kiss. 바람 소리가 들려요. 지금 제가 있는 데보다 바깥쪽에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엄청 강하게 들려요. 다행히 이쪽은 바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부나 봐요. 엄청 조용해요, 오늘 밤은. 진짜 조용하다. 그래도 자주 왔던 곳인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장작을 이렇게 좀 모아놓으니까 마음이 엄청 든든해요. 부자 된 느낌이야. 거의 안 남았어요. 여기다가 남은 밥 딱 말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살짝 개밥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게 맛있어요. 한 번만 좀 데우고 보글보글 끓으면 그때 딱 먹으려고요. 이게 좀 끓는 동안 나무를 하러 본격적으로 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이 가방을 베개로 해야겠어요. 이대로 좀 잡으려고요. 곧 벌레와 사투랄 시기가 오니까 이 시기를 즐겨야 돼. 겨울 좋아. 그럼 전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원래 불을 안 꺼트리고 자려고 했는데 정말 그냥 잠들었어요. 아침밥을 위해서 불을 다시 펴야 돼요. 계곡 옆이어서 그런지 좀 쌀쌀하네요. 잠깐 좀만 더 잘게요. 배가 고파요. 아니, 불을 펴야겠어. 안 되겠어. 아침부터 도끼질을 하는 캠퍼의 모습. 아침부터 고라니가 왔나 봐요. 아주 아침부터 난리네. 아침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해먹을 거거든요. 계란빵 해먹을 거예요. 달걀이랑 믹스랑 가지고 왔어요. 이게 딱 1인용이라고 해서 저에게 완전 안성맞춤이야. 여기에는 전자레인지라고 써있는데 불에다가 올려서 만들 거예요. 약간 불량도 나고 더 맛있지 않을까요?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거의 차버렸어요. 계속 내려와. 맛있을 것 같아요. 반주 끝이 않은 채로 맛을 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1인용 사면 안 됐겠는데? 이거랑 빵엔 우유. 이렇게 위도 뜨겁게 만들어서 오븐처럼 해놓고 있어요. 아래는 이미 거의 다 지금 빵은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위만 조금 데워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열어볼 예정입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밤새 뜯으면 당장 또 해와야 될 뻔했어요.
너무 노릇노릇해졌는데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 맛있겠다. 안에 빵은 엄청 잘 됐어요. 맛있어, 맛있어. 와, 불맛 장난 아니에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맛있어. 물이 데워졌거든요. 김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판기에서 뽑은 것 같아요. 근데 계란빵에서 불맛이 너무 강하게 나요. 아침밥으로 최고인데. 여기 캠핑장 사장님께서 보로스나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맛 좀 보라고 하셔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아, 요거다 요거. 우와, 보로스나무네. 여기 수액이 있어요. 이것 좀 맛보라고 하셔서 좀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달달한데요? 어우, 시원해. 날씨가 차가워서 시원한가? 어우, 자연과 동화됐어요, 지금. 지금 나무랑 거의 한 몸이야. 피를 나는 사이. 아까 저기에 다람쥐가 지나갔었거든요? 어디 갔지? 중간중간에 간식 먹고 있어요. 저 셀리 덕후거든요. 깔창 핫팩은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세류야 말을 듣네. 바람이 불어요. 저기 바람이 지금 불어 내려오기 시작해요. 와, 낙엽이 막 우수수 쏟아지네.
이번에 쉘터 만든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똑같이 사용하려고 이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안에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다음에 또 그대로 들고 올 거니까.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봄 같아.